하하. 주술회전의 등장인물 게토스구루는 게토고원 스키장에서 따와 이름이 지어진 캐릭터입니다. 게토스구루는 4명의 특급 중 1명인데 엄청나게 강해 이론상으로는 한 나라를 혼자서 전복시킬 수 있는 격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죠. 게토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항복한 주령을 거두어서 조정하는 술식인 주령조술인데요. 이 주령이 엄청나게 많아 게토는 최소 수천 마리의 주령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주령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물량을 통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술식을 가진 주령을 거둘 때마다 그 술식도 흡수해 수많은 술식을 통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게토는 종교단체의 신자들을 통해 저주를 모아 백휘야행을 일으킬 때는 최소 6462마리 이상의 저주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게토가 처리한 주령은 공처럼 뭉친 다음 삼키는 방식으로 게토의 것으로 흡수해 본인의 군대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령을 삼키는 맛은 토사물을 닦은 걸레를 삼키는 맛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맛이 없는 데다가 씹지도 못해서 한 번에 모두 삼켜야 한다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처음에는 비술사들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타락한 후에는 자신의 이상과 주술사 가족들을 위해 이 단점을 이겨내고 먹었다고 합니다. 보통 소환수를 쓰는 캐릭터들은 소환수가 아닌 본체 자체의 전투력은 약하다는 단점을 주로 가지고 있지만 게토는 취미이자 특기가 격투기일 정도로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186cm라는 큰 키에다 근육질인 몸, 맨손 격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도 사용할 줄 알아서 소환수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투는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사실 본인도 소환사의 본체는 보통 약하다라는 점을 알고 훈련하기 시작해 주술고전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수련했던 것이라 단순히 본인의 피지컬만 믿고 이 전투 능력을 가지게 된 건 아니죠. 본체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6탄전에서 진 상대가 신체 능력 끝판왕인 후식으로 토오지 외에는 없어서 주령 조술을 제외한 근접 전투력만으로 따져도 1급 주술사 이상 수준은 된다고 해요. 학창 시절 때는 모범생이었다고 하는 게토는 심리전을 통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 또한 뛰어나다고 하며 고등학교 시절 이미 1급 주술사로서 고조 사토루와 함께 최강의 콤비로 불렸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특급 주술사지만 정작 반전 술식은 고등학교 때까지 확실하게 습득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 아마 반전 술식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거기다 주술회전 연권에서는 아직 영역 전개라든지 특급 주령 등의 설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게토는 본작인 1권보다 연권에서 주로 등장해 이 시점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역전개 또한 사용하지 못하는 캐릭터나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사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게토는 주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술사들을 보통 비술사라고 부르지 않고 원숭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호위인무도 중 본인을 압도한 후식으로 토오지가 널처럼 축복받은 녀석들이 나처럼 주술도 못쓰는 원숭이한테 당했다는 걸 기억해둬라 라고 말한 걸 기절한 상태에서도 수면학습처럼 게토에게 새겨져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오지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원숭이라는 본인의 말습관을 게토에게 가르치려 한 건 물론 아니고 주력이 없는 본인에게 패배한 주술사인 게토를 조롱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게토를 좋아하는 팬덤은 당연하게도 주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술사이자 인간이니 스스로를 원숭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정작 게토가 주주사가 된 이후에 남을 갈보는 표정을 지을 때 원숭이와 비슷하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중 특히 주술회전 0에서 비술사 모녀를 험담할 때 지은 표정이 원숭이와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많죠. 주술회전의 작가 아쿠타미 게게는 블리치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고 밝혔는데 블리치에 나오는 아이젠 소스케의 권두시에는 인간은 모두 원숭이를 본뜬 것, 신은 모두 인간을 본뜬 것이라고 적혀있어 게토가 비술사들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게토는 원래 주술은 비술사들을 지키기 위해 있다, 주술로 약자를 돕고 강자를 꺾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착한 캐릭터였지만 본인을 따르던 하이바라가 무리한 임무로 인해 사망하고 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강하고 착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세상에 불합리하다 생각해 서서히 신념이 무너지고 있던 중 비술사들에게 학대받던 어린 주술사들인 하사바 미미코와 하사바 나나코자매를 목격한 후 주변 주민들을 모두 학살하고 주저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주저사가 된 후에 게토는 주술고전을 다니던 시절과 성격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고등학생 시절에는 차분한 느낌이었다면 주저사가 된 후에 게토는 하이텐션인 게 차이점입니다. 흑화한 뒤 방에 걸린 족자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죽음을, 약자에게 벌을, 강자에게 사랑을 이라 적혀있어 게토의 사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죠. 게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면 바로 고조 사토루인데요. 자주 투닥거리던 고등학교 시절에도 우리들은 최강이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 신뢰하던 사이였다가 게토는 주저사가 된 이후 고조가 처형 대상이 된 게토를 죽일 때 게토는 왜 이리 늦었어 사토루, 마지막 한마디 정도는 저주하는 말 좀 내뱉지 그러냐 라고 말하고 고조는 아마도 너는 내 하나뿐인 친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친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라는 말을 할게.
실제로 고조는 순수한 천재이자 서양풍 미남이지만 게토는 노력형 천재이자 동양풍 미남이라는 서로 대비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개개 작가가 일부러 설정했다고 해요. 고조가 왜 아마도 마지막에 너는 내 하나뿐인 친우야 라고 말했을 거라 추측되냐면 성우들은 이 대사를 대본에 쓰인 대로 녹음했지만 이 대사가 묵음 처리되고 작가가 작품에 정답이 나와있다 라고만 말해 앞뒤 문맥으로만 이 대사를 짐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토는 주술회전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죽었지만 갑자기 시부야 사변편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게토의 시신이라 없고 게토의 몸을 조종하는 켄자쿠고 고조만이 이걸 꿰뚫어보고 너는 누구냐고 말하죠. 이때 머리에 들어있는 뇌의 모습이 멜론빵같이 생겨서 이 멜론빵을 담아둔 게토를 보고 멜론빵 용기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후 고조가 언제까지 이용당하고 있을 거냐고 소리치자 순간적으로 팔을 움직여 목을 잡아 저항해 아직 게토가 살아있다는 썰도 있었는데요. 이 주장을 본 개개 작가는 이건 모기 따인 잠자리가 움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게토는 의심의 여지 없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고조가 죽자 게토는 사후 세계에서 맞이하러 나와 나나미, 하이바라와 함께 고조와 이야기를 나누다 고조가 만족이라 등을 두들겨준 사람 중에 네가 있었으면 만족했을 거다 라고 말하자 웃으면서 눈물을 보이며 죽어서도 절친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이후 켄자쿠가 조종하던 게토의 몸은 오코치 유타가 켄자쿠의 뇌를 관통시키면서 해방되어 죽은 뒤 1년이 지난 뒤에야 몸이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공식 팽복에서는 게토의 죽은 시점 나이 즉 향년이 26세라고 나와있지만 이 표기가 틀려서 이건 잘못된 표기라고 슈에이샤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토의 옷은 다섯 조각이 있는 5조 가사인데 5조 가사를 다르게 발음하면 고조가사라 일부러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게토 이름의 한자는 여름 하와 기름 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자를 영어로 읽으면 서머오일이라고 읽혀서 이것 또한 게토의 별명이 되었죠. 기계 작가가 고조는 인기가 많아 보이는데 게토는 여성에게 인기가 없나요? 라는 질문에 게토 쪽이 인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 작중 내 세계관에서는 게토가 미남이라고 말했는데요. 메이메이도 게토를 보고 미남이라고 말했고 스타와 라루는 게토가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게토를 따르기 시작했을 정도로 굉장한 미남으로 묘사됩니다. 게토와 동급생인 고조와 이에이리도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공식적으로 미남과 미녀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팬덤은 반쯤 농담으로 주술고전 최고의 황금세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고조와 함께 대화하는 동기 이에이리도 게토는 고조처럼 신뢰하는 동료라고 생각해 고전에서부터 친하게 지냈죠. 게토만 이에이리를 신뢰한 건 아니어서 게토가 비술사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누명이 아니냐고 말할 만큼 게토의 착한 성격을 이에이리도 믿고 신뢰하던 동료였어요. 게토는 실제로 인기도 많아 본인이 중점이 되는 주술회전 0이 극장판으로 개봉되기 한 달 전이어 출연한 장면은 폐호곡절 편이 전부였지만 진행된 인기투표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게토의 앞머리가 특이한 편인지 게토의 앞머리에 대해 말하는 캐릭터가 꽤 많은데요. 고조가 본 게토의 첫인상이 앞머리였고 리코는 처음 보자마자 앞머리 이상해 라고 소리쳤을 정도였죠. 하지만 게토는 이런 시선을 싫어하는지 앞머리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토 스구루는 일본어판에서는 사쿠라이 타카히로가 영어판에서는 렉스랭의 성우를 맡고 있는데요. 작품 내 절친인 고조와 게토처럼 고조의 성우를 맡은 나카무라 유이치와 게토의 성우를 맡은 사쿠라이 타카히로 또한 매우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술회전의 등장인물 게토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